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화방넷에서 포인트를 받아 구입했었던 미술재료의 마지막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 150색 세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프리즈마 72색 세트를 써왔었는데요. 72색의 2배에 가까운 150색을 만져보니까 패키지 크기도 크고 무겁더라고요. 색연필을 150색이나 사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세상에 같은 색은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자로 한자로 색이 달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50색 색연필 각각의 발색과 12색, 24색, 36, 48, 72, 132, 150색 세트별로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지 비교까지 해볼게요. 150색 세트는 25자루씩 6개의 판으로 박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걸 꺼내서 살펴볼게요.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은 전문가용으로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발색도 좋고 다른 전문가용 색연필에 비해 가격도 경제적이어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색연필이에요. 색연필을 살살살 그려서 두 개의 색을 섞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힘을 3개 줘서 그리면 진하게 색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3개 주면 연필심이 뚝뚝뚝 아주 쉽게 부러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색이 예쁘고 질감이 좋아요. 이거 보실래요? 쇽. 뭐야, 왜 이래? 뭐야 이게? 써야지, 어떡해. 거지 같은 프리즈마 컬러. 품질은 좋은데 너무 잘 부러져. 자, 그럼 이제 발색을 한자루 한자루 살펴볼게요. 위에는 프리즈마 컬러의 줄임말인 PC와 색상 번호를 써놨고요. 이 색이 세트로 구성되었을 때 어느 세트에 포함되는지는 밑에 체크해놓았습니다. 48색 세트는 실수로 안 써놔서 색을 설명할 때마다 따로 언급할게요. PC914 크림 흰색에 노란색을 손톱만큼 아주 살짝 넣은 것 같은 색입니다. 상하색으로 노란색 중에 제일 연한 색이에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40 에그쉘 색 이름처럼 달걀을 상상하게 하는 색이에요. 자주 쓸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84 진저루트 우리가 생각하는 생강에 흰색을 섞은 듯한 색입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 자주 쓸 것 같은 색이에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8 아티초크 프리즈마 컬러가 색연필의 색상명을 정말 잘 정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티초크 하면 생각나는 색이죠. 원래 황녹색이지만 요리를 하고 나면 딱 지금의 발색이 되더라고요. 탁한 옐로우 계열의 색입니다. PC1011 데코 옐로우 차갑고 연한 노란색에 흰색을 살짝 섞은 듯한 색입니다. 레몬 생크림 같아요. 특이하고 또 예쁜 노란색입니다. 150색 세트에만 들어있네요. PC915 레몬 옐로우 제가 수채화물값 쓸 때 자주 쓰는 색 레몬 옐로우입니다. 차가운 노란색이에요. 이 색은 72색부터 포함되어 있는데 레몬을 그리게 된다면 딱 이 색을 쓰면 좋을 것 같죠? PC916 카나리 옐로우 평범한 노란색입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흰색을 섞지도 않은 색이에요. 기본색이기 때문에 모든 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02 옐로우드 오렌지 귤색입니다. 오렌지색에 노란색이 조금 섞인 것 같아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12 자스민 누런색에 흰색을 섞은 색입니다. 저는 이 색을 보니까 오트밀이 생각났어요. PC942 옐로우 오커 수채화 물감에서 자주 봐왔던 색이죠? 차분한 옐로우 오커입니다.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TC1003 스페니쉬 오렌지. 햇빛을 가득 받은 오렌지를 생각나게 하는 색입니다. 옐로우도 오렌지보다 좀 더 노란색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색 역시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34 골든 로드. 황토빛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언뜻 보면 옐로우 오커와도 많이 닮아있는데 옐로우 오커보다 조금 더 진해요. 이 색 역시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17 선버스트 옐로우. 햇빛을 닿은 노란색처럼 아주 따뜻한 노란색입니다. PC940 샌드. 백사장 모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주 고운 노란색이에요. PC1033 미네랄 오렌지. 골든로드가 노란색이 많이 섞인 황토빛이라면 미네랄 오렌지는 황토빛에 가까운 오렌지색입니다. PC918 오렌지. 기본 오렌지색입니다. 이렇게 원색에 가까운 색들은 12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21 페일 버밀리언. 오렌지에 아주 살짝 레드를 섞은 듯한 색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오렌지예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18 카듀뮴 오렌지 휴. 페일 버밀리온보다 좀 더 진한 색입니다. 페일 버밀리온보다 좀 더 진해진 색입니다. 붉은색을 아주 약간 더 섞은 것 같아요. 이 색은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32 펌킨 오렌지. 잘 익은 고추장 색입니다. 오렌지 중에 아주 가장 깊은 색이에요. PC922 퍼피 레드. 발랄하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 가벼운 레드입니다. 귀여운 일러스트에 잘 어울릴 듯한 색이더라고요.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26 카르마인 레드. 핑크에 가까운 코랄색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색이에요. 이 색 역시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22 퍼머넌트 레드. 따뜻하고 가벼운 느낌의 레드입니다. 귀여운 일러스트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PC923 크림슨 레드. 퍼머넌트 레드보다 좀 더 진해진 레드색입니다. PC924 스칼렛 레이크. 기본 레드 컬러입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중간 온도의 색이에요. PC925 크림슨 레이크. 스칼렛 레이크가 기본 레드였다면 크림슨 레이크는 보다 진하고 깊어진 색입니다. 겨울을 연상하게 하는 진한 레드예요. PC195 파머그레네트. 자주빛 색입니다. 레드와 바이올렛 사이에 있는 듯한 색이에요. 좀 더 레드에 가깝습니다. PC930 마젠타. 핑크에 가까운 퍼플색입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 색이에요.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44 프로세스 레드. 퍼플에 핑크색이 좀 더 많이 섞인 듯한 그런 색입니다. 살짝 형광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색 역시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95 멀버리 퍼플색입니다. 따뜻한 보라색이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색이에요. 저는 블루베리 포도에 자주 쓰고 있는 색이에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93 핫 핑크. 퍼플이 아주 살짝 섞인 듯한 핑크입니다. 핫 핑크라는 이름처럼 튀는 색이에요. PC929 핑크. 뽀샤시한 핑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핑크는 이거보다 좀 더 진한데 이 색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연한 느낌이에요. 분홍색 디저트에 잘 어울리는 따스한 느낌의 색입니다.
PC1092 넥탈. 텁텁한 회색이 섞인 색입니다. 안개 낀 풍경화에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빈티지한 느낌 주기에는 좋을 듯한 그런 색입니다. PC928 블러쉬 핑크. 발그레한 볼 표현할 때 좋을 듯한 색입니다. 복숭아빛의 연한 핑크예요. PC1018 핑크 로즈. 빈티지한 느낌의 마른 장미를 연상하게 하는 색입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치면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다르긴 한데 포터스 핑크도 생각나게 하는 색이에요. 채도 낮은 핑크입니다. PC1014 데코 핑크. 발그레한 볼색인 블러쉬 핑크에서 한 단계 채도를 낮춘 듯한 색입니다. 흰색이 많이 섞여서 여리여리한 색이에요. 예뻐서 봤더니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네요. PC1013 데코 피치. 복숭아색에 흰색을 많이 섞어 만든 것 같은 색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데코 핑크보다 오렌지빛이 좀 더 감돌아요. 이 색 역시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27 라이트 피치. 데코 피치보다 좀 더 오렌지를 섞은 듯한 색입니다. 흰색 물체의 그림자나 생크림 그릴 때 등등 활용도가 높을 듯한 색이에요.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85 피치 베이지. 평소 제가 생각해왔던 베이지 색보다 좀 더 어둡고 진한 색입니다. 오트밀을 그린다면 이런 색으로 채색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뿌옇고 흐린 하늘 채색할 때 좋을 듯합니다. PC1093 시쉘 핑크. 옆에 있는 피치 베이지에 핑크를 좀 더 섞은 것 같은 색입니다. 피치 베이지는 약간 그린이 섞인 것 같다면 시쉘 핑크는 보다 따뜻한 핑크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PC1001 살몬 핑크. 너무 예쁜 핑크와 오렌지의 중간에 있을 법한 색입니다. 복숭아 그릴 때도 어울릴 것 같고 여름이나 봄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들과 어울릴 것 같아요. 복숭아 우유 느낌입니다. PC997 베이지. 여태껏 발색해본 색들 중에 비슷한 색이 몇 개 있어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기본 베이지 색 하면 생각나는 색입니다. PC939 피치. 채도가 낮아진 살짝 탁한 복숭아 색입니다. 저는 살몬 핑크가 오히려 피치처럼 느껴지던데 조금 달랐어요. PC1019 로지 베이지. 보랏빛 말린 장미를 생각나게 하는 색입니다. 132색 세트로 갈수록 이렇게 흰색을 많이 섞은 색이 많더라고요. 분위기 있는 색입니다. PC1017 클레이 로즈. 옆에 있는 로지 베이지보다 좀 더 바이올렛 색을 섞어 진해진 색입니다. 말린 장미색이에요. PC1080 베이지 시엔나. 안개가 있는 날의 흙빛 같습니다. 베이지에 꾸정물 섞으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이런 색은 풍경화 그릴 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PC1081 채슈넛. 구운 견과류 맛이 날 것 같은 색이에요. 맛있겠다. PC1030 라즈베리. 프리즈마 컬러가 색상에 맞춰 색상명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라즈베리를 생각나게 하는 색입니다. 짙고 어두운 레드인데 바이올렛도 약간 섞인 것처럼 보이네요. PC1029 마호가니 레드. 묵직한 나무색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칠할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PC931 다크 퍼플. 색상명 그대로 어두운 퍼플색입니다. 딱 봐도 포도나 블루베리 칠할 때 쓸 것 같죠? PC1095 블랙 라즈베리. 오묘한 색입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고동색 같은데
또 계속 보다 보면 어두운 바이올렛 같아요. 검은색이 단조롭다면 대신 이 색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PC1078 블랙 체리. 체리색은 아닌 것 같지만 이름은 블랙 체리입니다. 바이올렛에 가까운 색이라 포도의 어두운 부분 같더라고요. 블랙 라즈베리보다 약간 밝습니다. 이런 비슷한 색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그 색이 그 색인 것 같고. PC1026 그레이드 라벤더. 오른쪽에 칠할 예정인 색이 라벤더인데 그 색에 회색 필터를 씌운 듯한 색입니다. 보통 회색이나 흰색이 섞이면 차분한 분위기의 색이 되더라고요. 활용도가 높진 않을 듯한데도 예쁜 색입니다. 예쁘니까 그 가치를 다한 거겠죠? PC934 라벤더. 맑은 라벤더 색입니다. 꽃이나 여러 귀여운 사물들 그릴 때 어울릴 것 같아요. 라벤더는 132색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56 라일락. 라벤더가 따뜻한 퍼플이라면 라일락은 차가운 바이올렛에 가까운 색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라벤더보다 이 라일락이 더 좋아요.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09 달리아 퍼플. 짙은 퍼플색입니다. 다크 퍼플보다 좀 더 밝은 색이지만 진하고 어두운 색이에요. PC1008 파르마 바이올렛. 라일락이 좀 더 어두워진다면 바로 이 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일락보다 좀 더 어둡고 차가운 느낌입니다.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PC996 블랙 그레이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블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두운 색입니다. 바이올렛이 섞여 있는 블랙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검은색 대신 사용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PC132 다이옥사이진 퍼플 휴. 퍼플에 블루와 블랙을 더 섞어서 만든 듯한 색입니다. PC932 바이올렛. 우리들의 눈에 익숙한 바이올렛 색입니다. 기본 색이라 12색 세트부터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확실히 12색 세트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중요한 색들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PC1007 임페리얼 바이올렛. 바이올렛에 블루를 좀 더 섞으면 이런 색이 될까요? 바이올렛도 차갑게 느껴지는 색인데 이 바이올렛보다 좀 더 차가운 느낌이 더더더 더해졌습니다. PC1079 블루 바이올렛 레이크. 여리여리한 느낌이 더해진 블루 컬러입니다. 서늘하게 시원한 하늘색 느낌? 아, 색상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PC933 바이올렛 블루. 군청색입니다. 기본색이기 때문에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 모든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PC208 인단스러운 블루. 바이올렛 블루보다 더 어두운 색입니다.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 중 가장 어두운 블루예요. PC902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이 들어간 색을 수채화 물감을 포함해서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저는 블루하면 울트라마린이 먼저 생각납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은 블루예요. PC133 코발트 블루 휴. 옆에 있는 색인 울트라마린보다 좀 더 밝은 블루입니다. 울트라마린은 언뜻 보면 살짝 바이올렛도 섞인 것 같은데 코발트 블루 휴는 안 섞인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죠? PC1100 차이나 블루. 150색 세트엔 블루 컬러가 꽤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으면 겹쳐 보일 만도 한데 각각의 색 모두 다릅니다. 다른 색을 조금씩 섞었을 뿐인데도 색이 이렇게 다른 거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코발트 블루 휴보다 좀 더 진한 색입니다. 표시를 까먹고 안 했는데 차이나 블루는 132색, 150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06 코펜하겐 블루, 차분하고 어두운 블루입니다. 왠지 그릇 장식이나 분위기 있는 푸른색에 어울릴 것 같아요. 132색, 150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써보면서 느낀 건데 예쁘다고 생각한 색들은 거의 132색이나 150색 세트에 들어있더라고요. 뭔가 신기했어요. PC1040 Electric Blue. 지금까지의 블루와는 다르게 살짝 쨍한 느낌마저 드는 하늘색입니다. 핑크 쪽에선 핫핑크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맑은 하늘 채색할 때 어울려 보입니다. PC1101 데님 블루, 청바지 블루입니다. 평범하게 나오는 청바지 색이 딱 이런 색이더라고요. PC903 트루 블루, 맑은 하늘과 블루의 사이, 그 가운데에 있을 것 같은 색입니다. 프리즈마 컬러는 이 색을 기본 블루로 정해놓았는지 12색 세트부터 모든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86 스카이 블루 라이트, 너무 여리여리해서 발색 확인이 어렵지만 정말 예쁜 파스텔 블루입니다. 화이트의 블루를 아주 손톱만큼 떨어뜨리면 이런 색이 나올 것 같아요. 132, 150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04 라이트 셀루리안 블루, 수채화 물감 팔레트 구성할 때 이 색과 비슷한 색을 꼭 넣곤 하는데 프리즈마 컬러에도 있네요. 활용도가 꽤 높은 색입니다.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PC103 셀룰리안 블루, 라이트 셀룰리안보다 좀 더 진한 색입니다.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PC1022 메디테리안 블루, 탁한 블루입니다. 풍경화 그릴 때 쓰면 좋을 듯한 색이에요. PC1027 피코크 블루, 그린이 섞인 블루입니다.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색이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나무, 풀, 숲 등등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1087 파우더 블루, 흰색 파우더에 블루를 살짝 섞으면 이런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스카이 블루 라이트와 흡사하지만 스카이 블루 라이트가 여리여리 맑은 색이라면 파우더 블루는 아주 조금, 아주 약간 진한 편이에요. PC1103 캐리비안 블루, 파우더 블루에 블루를 약간 더 섞으면 나올 것 같은 색입니다. 맑은 날의 하늘 같죠? PC1025 페리윙클, 도시에서나 볼법한 블루입니다. PC1023 클라우드 블루, 화이트에 블루와 바이올렛이 아주 조금 섞인 것 같은 묘한 분위기의 색입니다. 72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이 많이 섞인 파스텔 계열의 색은 정말 예쁜데 흰색 종이 위에 그리면 크게 티가 안 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PC1102 블루레이크, 라이트 셀룰리안 블루와 비슷한데 이 블루레이크가 좀 더 아주 약간 진합니다. 막상 둘 다 섞어 사용하면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PC1024 블루 슬레이트, 캐리비안 블루와 흡사한 색입니다. 블루 슬레이트가 좀 더 밝은 편이에요. 비슷한 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색끼리 나중에 연결해서 칠하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연필로 그라데이션 표현이 어려운 분들에겐 아마도 이렇게 색이 많은 편이 좀 더 좋을 거예요. PC901 인디고 블루, 인단스러운 블루와는 좀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인디고 블루가 비교적 좀 더 차갑게 느껴져요. 48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19 논 퍼터 블루, 진하면서도 톡톡 튀는 스카이 블루입니다.
쨍하게 맑은 하늘날을 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색일 것 같아요. PC992 라이트 아쿠아. 그린이 섞인 옥색입니다. 예뻐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에 어울리는 색감입니다. 저는 이 색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 이 색도 132색부터 포함됐을까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36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09 아쿠아마린. 라이트 아쿠아보다 좀 더 그린을 섞은 색입니다. 이 색은 48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어요. PC105 코발트 터콰이즈. 녹음이 짙은 숲속에 있을 법한 색입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렇게 그린과 블루가 섞인 색이 좋더라고요.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 마음에 들었는데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20 라이트 그린. 메로나 색입니다. 메로나 그릴 때 이 색연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린에 흰색을 섞으면 이런 색이 될까요? 132-150색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06 페럿 그린. 평범한 그린에 블루를 아주 약간 섞은 듯한 그런 색입니다. 제가 보기엔 차가운 색으로 느껴졌어요. PC289 그레이 그린 라이트. 화이트와 그레이와 그린을 섞으면 나올 것 같은 색입니다. 화이트 99%의 그린과 그레이를 각각 0.5%씩 섞은 것 같아요. PC1089 페일 세이지. 이제 그린에 옐로우가 살짝 들어간 색들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그린들은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옐로우와 섞이니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PC1004 옐로우 샤르트레스. 옐로우 빛이 강한 연두색입니다. 레몬 옐로우에 그린이 섞인 것 같아요. 봄이나 여름에 어울리는 색입니다. PC989 샤르트레스. 옐로우 샤르트레스보다 좀 더 진한 연두색입니다.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PC1005 라임필. 호박잎을 찌면 이 색과 비슷한 색이 되더라고요. 식물류 채색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 색 역시 48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7 모스 그린. 늪지대에서 발견할 법한 색입니다. 언뜻 보면 카키 같아 보이기도 해요. PC1091 그린 오커. 그린 오커는 흑색입니다. 비료흙 같아요. PC913 스프링 그린. 봄을 생각나게 하는 파릇파릇한 연두색입니다. 풋사과를 그린다면 이 색연필을 사용하려고요. PC912 애플 그린. 스프링 그린보다 좀 더 진한 색입니다. 기본색으로 구성되어 12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20 샙 그린 라이트. 흰색이 섞인 색입니다. 활용도는 높지 않겠지만 예쁜 그런 색이에요. PC910 트루 그린. 메로나 색이었던 라이트 그린이 좀 더 진하게 변했다면 이런 색일 것 같아요. 라이트 그린은 132색부터 포함되어 있지만 트루 그린은 24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6 켈리 그린. 132색 세트부터는 흰색이 많이 섞인 색들이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켈리 그린도 132색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식물류를 주로 즐겨 그리는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PC909 그라스 그린. 기본적인 그린입니다. 12색 세트부터 모든 세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평범한 녹색이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PC911 올리브 그린. 해조류 색입니다. 우리에겐 친숙한 미역이나 김 같아 보여요. 수채화할 때도 사실 이런 색은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아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 Persian Green. 옆에 있는 올리브 그린과 비교하면 좀 더 진하고 어두운 색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분할 수 있지만 따로 썼을 때 구분하라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150색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08 다크 그린. 제가 좋아하는 다크다크한 그린입니다. 네브스카야 화이트 나이츠 수채화 물감 그린이랑 흡사한 색이에요. 식물류, 풍경화 등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0 켈프 그린. PC109 프러시안 그린과 흡사하지만 좀 더 옐로우가 섞여 있는 색입니다. 둘이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두면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닮아 있거든요. 132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4 샌드바 브라운. 점점 색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네요. 옐로우가 아주 약간 섞인 브라운 색입니다. PC948 세피아. 짙은 고동색이에요. 이 색을 블랙 대신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나무나 초콜릿이나 뭐 등등등등 어두운 부분 칠하기 좋습니다. PC988 마린 그린. 녹조색입니다. 돌에 이끼가 낀 그런 색인데 저는 이 색을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역국? 132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20 셀라돈 그린. 그린, 그레이, 그리고 화이트가 섞인 색입니다. PC1021 제이드 그린. 옆에 있는 색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그린이 포함된 색입니다. PC1088 뮤티드 터콰이즈. 채도가 낮은 그린입니다. 비 오기 직전에 도시를 그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색을 쓸 것 같아요. PC907 피코크 그린. 다크 그린과 비슷하지만 옐로우가 빠진 색입니다. 이 색을 보고 나니까 다크 그린보다 이 색이 좀 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PC1083 퍼티 베이지. 베이지 색보다 채도가 낮은 색입니다. 안개 낀 하늘이나 생크림 등 흰색 어두운 부분 표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PC941 라이트 엄버. 브라운색입니다.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색으로 낙엽, 나무 등에 쓰면 좋겠죠?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82 초콜릿. 제가 좋아하는 색상 이름 그대로 초콜릿에 칠하면 좋은 브라운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자주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빨간색이 들어간 브라운이 좋더라고요. PC943 번트 오커. 적벽돌 색입니다. 이런 색도 여기저기 사용하기 딱 좋아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45 시엔나 브라운. 번트 오커보다 좀 더 진해진 색입니다. 기본 브라운 색이고 12색 세트부터 모든 세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44 테라코타. 브라운 중에 밝은 편에 속하는 색이어서 브라운이 들어간 표현을 할 때 밝은 부분 채색하기 좋은 색입니다.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PC1031 헨나. 핑크가 섞인 브라운 색입니다. 다른 브라운 색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PC937 투스칸 레드. 짙고 어두운 브라운입니다. 바이올렛을 섞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조금 오묘한 색입니다.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99 에스프레소. 색상 이름 그대로 커피가루를 갈아서 만든 색 같더라고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담백한 색입니다. PC947 다크 엄버.
에스프레소에 초콜릿을 넣어서 만든 색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크 엄버를 좋아합니다. 역시나 초콜릿 그릴 때 어두운 부분 칠하기 좋거든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46 다크 브라운. 이름은 다크 브라운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진 않습니다. 이 색은 12색 세트부터 모든 세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레이 색들을 발색해 볼 건데요. 따뜻한 차가운 프렌치 그레이인데 얼마만큼의 회색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조금씩 발색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발색을 확인하면 이렇게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레이를 계열별로 묶어서 설명해 볼게요. 따뜻하고 차가운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색을 보면은 웜 그레이 같은 경우 쿨 그레이보다 이제 대체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발색을 확인하면 볼 수 있다시피 앞에 비율이 높을수록 점점 어둡고 진해집니다. 웜 그레이는 72색 세트 구성부터 볼 수 있는데요. 10%, 30%, 90%의 웜 그레이는 132색 세트 구성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72색 세트부터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72색 세트를 써봤는데요. 굳이 막 이런 함유량이 달라진다는 부분 때문에 132색 세트를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뭐 크게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다면 72색 세트에 포함된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를 좋아하는 분들이고 이런 세세하게 단계를 나눠 쓰는 걸 좋아한다면 132색 세트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PC1050부터 쿨 그레이 역시 웜 그레이와 마찬가지로 색연필의 자루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20, 30, 50, 70, 90 이런 식으로 6자루가 쿨 그레이예요. 그래서 자루수가 같다 보니까 쿨 그레이, 웜 그레이 둘이 비교하기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함량? 이렇게 세세하게 단계가 나뉼수록 서로 섞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단계가 세세할수록 그라데이션 표현이 쉽더라고요. PC935 블랙.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검정색입니다. 12색 세트부터 모든 세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프렌치 그레이. 이름만 보면 어떤 그레이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웜 그레이보다 좀 더 따뜻한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프렌치 그레이를 웜 그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PC936 슬레이트 그레이. 블루와 그레이가 섞인 색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연상하게 하는 도시를 풍경으로 하는 그림 그릴 때 좋을 것 같아요. PC938 화이트. 흰색 종이 위에선 거의 발색을 확인할 수 없는 색이죠. 다른 색과 섞어 쓰거나 흰색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을 때 혹은 색이 들어가 있는 종이 위에 쓰면 좋습니다. 기본 색이라서 12색 세트부터 모든 세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PC949 실버. 은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반짝반짝임은 없습니다. 메탈릭한 색으로 흰색 종이 위에 쓰면 그냥 회색 같아요.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950 메탈릭 골드. 금속성의 골드입니다. 펄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역시 반짝반짝임은 없어요. 금속의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거의 쓴 적이 없었습니다. 메탈릭 골드 역시 48색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C1028 브론즈 동색입니다. 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으니까 색을 맞춰보자 싶어서 만든 것 같은 활용도는 높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132-150색 세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PC1035 네온 옐로우, PC1036 네온 오렌지, PC1038 네온 핑크. 이렇게 네온 컬러들은 150색 세트에만 들어가 있는 특이색입니다. 프리즈마 컬러 중에서 이 세 가지 색만 형광이에요. 네온색의 간판 표현할 때 딱 좋겠죠? 공부할 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특히 옐로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0색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색이 많은데요. 또 자세히 보면 각자 색 모두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림 그리면서 색이 없어서 부족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특히 블루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150색 세트보다 더 많은 세트 구성이 추가된다면 옐로우나 바이올렛 계열로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각자의 색을 모두 살펴봤다면 이제 세트별로 묶어서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겠죠? 프리즈마 컬러 유성 색연필은 12색부터 24, 36, 48, 72, 132, 150색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도 합니다. 물론 낱자루로도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구성은 12색 세트부터 점점 색을 추가하면서 구성이 됩니다. 12색 세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색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그림 정도는 충분히 그릴 수 있게 일종의 맛보기 느낌으로 정말 필요한 색들만 넣어놨어요. 24색 세트는 12색에 더해서 기본색에 흰색을 섞은 듯한 약간 파스텔 느낌의 색과 또 기본 12색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36색은 좀 더 밝은 계열의 색을 넣었더라고요. 72색 세트의 경우 36색에 두 배의 색을 추가로 넣으면서 파스텔 색과 좀 더 진한 색을 같이 추가했습니다. 또한 그레이 색들도 추가했어요. 저는 72색 세트를 예전부터 써왔었는데요. 몇 가지 부족한 색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없는 색이 없고 서로 연결되는 색도 꽤 많아서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32색 세트는 72색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색입니다. 132색으로 넘어가면 파스텔 컬러가 더 많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퍼플과 그린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레이도 좀 더 촘촘하게 단계가 보완되었고요. 마지막으로 150색으로 넘어가면 네온색이 추가되고 색과 색 사이에 그 중간 어둠의 즈음에 있는 부족한 색들이 좀 더 추가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리할게요. 기본색들로 구성된 12색, 기본색에서 흰색을 섞은 색을 추가한 24색, 밝은 계열의 색을 추가한 36색, 파스텔 색과 좀 더 진한 색을 두 배 추가한 72색, 파스텔, 퍼플, 그린, 그리고 그레이까지 부족한 부분을 촘촘하게 보완한 132색, 마지막으로 네온이 추가된 150색까지. 이렇게 보니까 추가된 색들이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달라 보이기도 하고 색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은 우선 낱자루보다 세트로 구입하는 게 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세트 종류도 많고 워낙 색이 다양해서 세트로 구입할 때 고민이 많은데요. 이렇게 발색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뚝뚝 잘 부러지지만 발색은 좋은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 150색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든 여정이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호바호바, 안녕.